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원래는 오늘 이제 아시안컵 경기가 하루 없어가지고 저도 좀 하루 쉴까 어쩔까 했는데, 사실 목 상태도 조금 이제 좀 목 상태도 좀 약간 좀 요양을 할 필요가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오늘 어제였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명예전당 그 투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그 마리아노 리베라가 이 처음으로 이 후보를 해가지고, 과연 이거 그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나 좀 이게 그 받을까? 솔직히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100% 만장일치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만장일치, 도대체 이 명예전당 투표 시스템은 어떤지 한번 제가 이번에 한번 컨텐츠를 좀 한번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급하게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원래 방송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급하게 켰고요. 사실 이제 하루 정도 좀 약간 정리할 시간 좀 필요해서 정리가 좀 늦었던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명예전당이 어떤 곳인지부터 일단 오늘 이 개요편에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식 명칭은요, 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메이저리그에는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죠. 내셔널 리그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내셔널 리그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명예전당이 있어요. 그 위치는 그 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에 있고요. 뉴욕에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 쿠퍼스타운에 있고, 뉴욕시는 아니고 뉴욕주에 있는데, 자, 일단은 이곳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선수 아니면 되게 유명한 감독, 아니면 그 해설위원, 그리고 커미셔너, 아니면 그 구단 프런트 직원도 상관없어요. 야구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를 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기자단 투표를 하고요. 그외 기타 인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명예전당 입회를 하게 돼요. 자, 입회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쿠퍼스타운에 세워졌는데요. 그 원래 처음에는요, 1839년 장교 후보생이었던 에브너 더블데이가 켄터키주 쿠퍼스타운에 원래 사관학교 분교가 있었어요. 그 동기들과 같이 야구에 대한 규칙을 창안했다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메이저리그에서요, 이제 엘버트 스팔딩이라는 유명 선수가 있어요. 이 스타가 이제 메이저리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돈을 대요. 이 돈을 대면서 야구에 대한 역사 및 여러 가지 정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정리를 하면서, 이 1905년부터 야구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게 좀 왜곡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약간 그 영국의 크리켓과의 연관성을 부정을 하고, 야구가 미국이 다창안한 미국의 국기이자 하나의 신화다, 뭐 이런 그런 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명예전당은 지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명예전당 내부에 가면요, 야구의 기원에 대한 전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창작된 거라 명시돼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국 크리켓에서 그 전해져 온게 현재 이제 미국을 통해서 퍼뜨려진 야구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크리켓이 야구의 기원이고,
그래서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예전에 그 한나님하고 같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그 당시에 트레저헌터 삼성동 스튜디오에서 지금은 성수동으로 옮겼지만 삼성동 스튜디오에서 그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한나님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나TV 유튜브 가면 그 야구의 역사라고 해서 그 2시간짜리 동영상 있거든요. 저라고 한나님하고 막 야구 얘기하고 그때 한나님이 아마 그 이대형 선수 그 LG 트윈스 시절 그 저지 아마 입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런 그때 그 야구 관련 얘기하고 막 먹방하고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영상 있으니까 그 한나TV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야구는 그렇게 역사가 이어졌고 현재 메이저리그급 명예전당 가면요. 그래서 야구의 기원에 관한 그런 전체 모델들이 다 있어요. 그리하고요. 그 이제 명예전당 Hall of Famer 명예전당에 들어간 그 선수들을 Hall of Famer 사람 이알그 붙이는 거 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앞 Hall of Fame 명예전당 헌액 선수는 Famer 자이앞 글자를 따면 HOF잖아요. 그래서 약자로 호프 호프 그맥 우리 그 맥주 마시는 그 호프 있죠. 그 약어를 자주 쓰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명예전당 헌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래는요, 은퇴하거나 그 현역인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규칙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사람, 그리고 구단 관계자, 그리고 감독, 심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는데 그 1900년대에 인종차별로 인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기회를 못 잡았던 니그로리그 선수들이 있어요. 그 니그로리그 선수들 중에서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 그 현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전신이죠. 그 브루클린 다저스로 그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선수가 됐던 제키 로빈슨 있죠. 제키 로빈슨 42번 현재 메이저리그 30구단에서 모두 영국 결루번으로 지정돼 있는 그 번호죠. 제키 로빈슨 데이가 있어요. 그 제키 로빈슨이 그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4월 15일 뭐 그날을 기념을 해서 30팀의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뛰어요. 근데 그 만약에 이날 경기가 없는 팀들은 그 다음날 제키 로빈슨 데이를 기념을 해요. 그런 식으로 기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전부 다 42번을 달고 뛰어요. 얼마 전까지 42번이 현역 선수가 있었어요. 마리아노 리베라였는데 그 마리아노 리베라가 이번에 이제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2번을 달고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선수가 됐어요. 그렇고요. 일단은 이 명예전당 그 후보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선수 기준으로는요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10년 이상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 은퇴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돼요. 은퇴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시즌 중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2015년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이렇게 5년을 보내야 돼요. 왜냐면 투표는 1월에 이루어지거든. 투표 결과가 1월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전미 야구 기자협회가 있어요. 야구로는 이제 BBWAA라고 하는데 이 전미 야구 기자협회에 이제 소속 기자 6명이
위원회를 꾸리고 있어요. 그 6명 중에서 2명 이상한테 추천을 받아야지 후보가 돼요. 참고로 이제 박찬호 선수는 이제 2010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이 심사를 받았어요. 이 심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두명 이상의 추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못한 거야.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후보에는 들어간 적이 없고, 이제 박찬호 선수에 앞서서 그 히데오 노모라고 있어요. 일본인 선발 투수가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124승이고 히데오 노모가 123승이죠. 근데 노모가 이 후보에는 한번 들어갔어. 근데 득표율이 5%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후보 자격을 상실했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헌액될 수 있는 후보들을 공개하는 게 2018년 11월이에요. 메이저리그 시즌이 끝나면 그러면요 이 명예전당을 투표해야 되는 야구 기자들도 취재 경력이 10년이 넘어야 돼요. 취재 경력이 10년이 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은퇴 그활 1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기자들은 모두 투표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은퇴한 기자들도 죽을 때까지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 투표부터 그 은퇴 후 10년이 그러니까 기자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고 10년까지만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 생활 은퇴하고 10년이 지나면 그 투표권은 소멸되게 돼요. 왜냐면 현장에 없었다 이거야. 아니면 현장에 없었다도 뭐 경기를 계속해서 뭐 취재를 하고 뭐 경기를 계속 보고 분석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은 그 뭐냐 보통 현장에 못 가죠. 경기를 보고 아니면 그 경기와 관련돼서 막 그런 거를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 명예전당 투표할 수 있는 그 기자 출신 인물들이 549명이 있었어요. 근데 2015년이 이때였고 2016년 때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권자가 2016년에 440명으로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10년 이상 취재하고 아이고 은퇴 후 10년 미만인 이 기자들이 한 42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 2016년을 넘어오면서 좀 나이가 많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이제 투표인단에서 대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옛날 기자들의 그 관점에서는 오 얘는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선수들이 은근히 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저 클레먼스하고 베리 번즈가 있죠? 아니면 이 최근 몇년 동안 이 세이버 매트릭스 관점이 이제 명예전당 투표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약간 젊은 기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투표에 반영되는 비율이 약간 늘었다는 평가도 있어요. 자, 참고로 추신수 선수도 작년에야 이제 처음으로 올스타 게임에 출전을 했잖아요.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이 지표를 통해서 평가가 많이 좋아진 선수예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명예전당에 들어간다는 장담은 못하고. 어쨌든, 이 후보 할수 있는 자격은 돼요. 왜냐면 10년 이상 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가 있어요. 투표용지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요. 2015년 투표를 했던 마크 토킨이라는 기자가 이 사진을 SNS에도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투표 용지에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aseball Writers Association of America. 그래서 그 BBWAA 이 소속에서 2000그 뭐냐
2015 Hall of Fame Ballot. 발로 투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기서 그 뽑고 싶은 선수를 뭐냐 10명까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You may not vote for more than 10. 10명보다 더 많이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 당시에는 2014년 12월 27일까지 그 메일을 발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우편으로 보내라든지 사진을 뭐 찍어서 뭐 스캔을 해서 보내라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우편으로 보내면 27일에 발송된 게 도장이 찍히면 인정이 되는 거야. 약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2015년 투표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 중에서는 노마 가르시아파라, 트레이 퍼시벌, 제프 베그웨, 브라이언 자이스, 마이크 피아자, 뭐 크레이그 비지오, 뭐 톰 고든, 뭐 팀 레인스, 마일 원즈, 그 에디 커트 칠리, 그리고 랜디 존슨, 제이슨 슈미트, 토니 클락, 제프 켄트, 게리 셰필드, 로저 클레멘스, 에드거 마르티네스, 리 스미스, 칼로스 델가도, 뭐 페드 마르티네스, 존 스몰츠, 뭐 저메인 다이, 돈 매팅니, 현재 마이애미 말리스 감독이죠. 그리고 세미 소사, 뭐 프레드 맥그립, 뭐 클리프 플로이드, 마크 맥과이어, 뭐 현재 샌디고 파드리스 벤치 코치죠. 뭐 레디 워커, 마이크 무시나 뭐 이런 후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투표 용지에 기자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취지 메이저리그를 취재한 베테랑 기자가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최대 10명까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10명까지 체크 표시를 하고 그거를 보내는 거야. 보내는데 원래는 익명 투표예요. 근데 요즘은 SNS 시대가 되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그 마크 토킨처럼요, 자기가 투표를 해요. 투표 용지를 찍어요. 투표 용지를 찍어서 자기 SNS에다 올리면서 나는 누구누구에게 투표를 했다 하고 그냥 그 야구 팬들한테 까발려요. 자, 이 우리 정치적인 선거에서는 그 원래 이 투표용지 촬영하면 선거법이 위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기자 본인이 그 밑에다가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익명이긴 한데 그래서 기자들이 그냥 자신의 투표용지 찍어서 SNS에 올려버려. 어차피 투표 결과 발표가 되니까 이 BBWA의 홈페이지 가면요, 투표권을 가진 기자들이 누구를 투표했는지 다 나오기도 해요. 다 공개가 돼요 요즘은. 근데 그 2014년 투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켄 거닉이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이 켄 거닉이 그 야구 팬들한테 엄청나게 까이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켄 거닉은 나는 약물 시대에 뛴 선수 모두를 거부한다 라는 이유로요, 그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거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 난리가 났었냐면, 그 2014년에 있었던 그 이프보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냐면요, 그레그 매덕스가 있었고 탐 글래빈이 있었고 그리고 프랭크 토마스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세 명이 있었어요. 아 물론 이 세 명은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 그레그 매덕스, 탐 글래빈, 프랭크 토마스 이 세 명은 한 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팬들한테 엄청 까였던 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 기자단 투표를 통해서 득표율이 75%가 돼요. 투표율을 빼고, 그러니까 투표한 기자들 중에서 75% 득표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75% 이상 득표한 선수는 명예전당에 헌액이 돼요.
근데 이제 75%를 못했어. 75%가 안 하면요. 자, 5% 이상, 75% 미만의 득표를 한 후보들은 최대 10번까지 도전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재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첫 해부터, 그러니까 총 10번을 10년 동안 입후보 할수 있는데, 그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5% 미만으로 삐끗하게 되면 그 즉시 후보에서 빠지게 돼요. 다음 해부터는. 그래서 원래는 2014년 후보들까지는 5% 이상을 득표를 했을 경우 그 뭐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총 15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2015년부터 재도전 기회를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어요. 단 예외는 있어요. 그 2014년 투표 때 10번째였어요. 그래서 2015년 후보들 중에서 그 11번째 도전인 선수들 있죠. 11년 차 후보이들. 이 선수들부터는 예외를 줘가지고, 그래, 니들은 이미 11번째 넘었구나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래, 니들은 15번 해. 그래서 그 후보들도 작년에 모두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다른 후보들이. 리 스미스가 아마 그 선수도 10번인가? 15번인가? 어쨌든. 그래서 올해에는 그 15년 차 후보는 아무도 없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돈 매팅리, 앨런 트레머, 그리고 리 스미스 이세 명이 이 15년 차까지 후보 자격을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후보가 다 이제 헌액이 못 돼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명예전당에 갈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베테랑 위원회가 있어요. 이 베테랑 위원회들은요, 구단 관계자, 감독, 심판, 아니 뭐 구단 그 경기 해설위원 이런 데 있죠. 빈 스컬리시 있죠. 예전에 그 다저스 해설했던 장내 아나운서. 장내 아나운서도 이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아닌 다른 대상들은 베테랑 위원회에서만 투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5% 이상 75% 미만의 득표율을 하면서 결국 뭐냐 명예전당 도전을 실패를 한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 출신들. 근데 5%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베테랑 위원회에서 특별 심사를 해서 구제를 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마 이제 올해 7월에 그 명예전당 입회식 때 같이 이제 헌액을 되는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리 스미스가 이번에 그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 구제를 받았어요. 리 스미스가 구제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리 스미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세이브 3위에요. 그렇고요. 그 역대 1, 2위는 다 투표로 들어갔어요. 응. 1, 2위는 다 투표로 들어갔지. 자, 그렇고요. 그래서 헌액식은 7월 말 뉴욕주 쿠퍼스타운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쿠퍼스타운에서 열려요. 요건물이에요. 요건물. 근데 왜 1월에 투표로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 헌액식을 왜 여름에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명예전당 관계자들하고요. 이제 그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선수 있죠. 명예전당 헌액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은 그동안 이제 상의를 해요. 그 입회식을 준비를 해요. 입회식 준비를 하면서 그 뭐냐 명예전당 자기의 이름이 적힌 동판에 그 어떤 팀 로고를 새길까 그거를 논의를 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명예전당 관계자들이 정해준 로고를 새기도록 변경이 되긴 했는데 얘도 선수와 협의는 해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팀을 선택하지는 않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레그 매덕스 같은 경우는 말년에 2016년, 2006년 후반기에 잠깐 다저스에 있었고, 2007년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FA 이적을 했다가 그 2008년도 후반기에 다시 다저스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 팀의 로고는 보통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수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 그 선수가 가장 오랫동안 커리어를 그 새겼던 팀을 보통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줘요. 아마 박찬호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었다면 박찬호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로고가 새겨졌겠죠. 그렇고 추신수 선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추신수 선수가 아직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도 오래 뛰었었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지금 FA 계약으로 되게 장기간 뛰고 있잖아요. 장기간 뛰고 있다 보니까 아직 추신수 선수는 만약에 이제 현행이 될 경우 그 아마 인디언스 아니면 레인저스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두 팀이 후보군인데, 앞으로 이제 추신수 선수가 그 어떤 커리어를 이제 갖고 그 뛰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신수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도 나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FA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한번 정도 더 FA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더할 수도 있어요. 선수 본인이 이제 열망이 강하면. 그렇구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명예 전당에 등록되는 프라이머리 팀하고 동판에 새겨진 로고의 팀이 약간 달라지는 사례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쿠퍼스타운에서 입회식을 할 때요, 자기가 이제 어느 팀 로고를 새길 거냐 그거를 갖고, 그래서 그팀 모자를 쓰고 들어가게 돼요. 그렇구요. 그러면서 이제 쿠퍼스타운에 가가지고 자기의 동판이 걸릴 자리가 어딘지도 한번 구경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헌액된 그 이후 시점부터는요, 선수가 주로 또 뛰었던 팀이 그 이제 그러면 기념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념행사 가서 시구도 좀 하고 뭐 시타도 하고 뭐 이벤트 행사들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선수가 이제 그 팀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팀한테도 영광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랜디 존슨이 애리조나 디백스를 선택했잖아요. 시애틀 매니너스하고 이제 디백스 그두 팀에서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랜디 존슨이 디백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자기 집이 애리조나주에 있어서 그래요. 자기 집이 애리조나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향 팀이죠. 그 팀을 선택했고, 킹그리피 주니어는 고향은 신시내티 레즈인데 제일 많이 뛴 데는 시애틀 매니너스거든요. 그래서 매니너스로 였나? 선택 안 했나? 팀 선택 안 했나? 어쨌든. 그리고 탐 글래비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선택했고요. 존 스몰츠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크레이그 비지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택을, 당연히 그한 팀에서만 뛰었으니까. 근데 이제 비지오는 본인이 뛰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그팀 로고가 완전 바뀌어버렸죠. 아메리칸 리그로 옮기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레그 매덕스는 선택을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메이저리그 팀들은 레전드 선수의 백넘버를 그냥 비어만 놔요. 그러다가 이제 명예의 전당 헌액이 되면 영구결번을 시켜주기도 해요. 아니면 은퇴함과 동시에 바로 영구결번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헌액 그 명예의 전당 입회식이 열리는데, 그 전후로 이 퍼레이드나 그 간담회, 퍼레이드나 간담회 이런 행사들이 열려요. 홀 오브 페임 위켄드 주말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는 누구든지 가서 무료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헌액 선수의 팬들이 여기를 많이 가요. 그래서 2014년 헌액식 때는 4만 8천 명 정도가 관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입회식이 치러졌는데요. 이게 명예전당에 걸릴 동판은 여기서 수여를 받아요. 여기서 수여를 받고 이제 쿠퍼스타운에 자리에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 연설을 하죠. 자, 이 2014년에 명예전당에 헌액됐던 인물들. 자, 왼쪽부터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레전드 감독이었던 바비 콕스고요. 그 다음 오른쪽 자리는 이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하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레전드 감독이었던 토니 라루사. 현 애리조나 디백스 그 구단 그 뭐냐 야구 운영 사장을 겸하게 됐죠. CBO. 그리고 그 다음에 톰 글래빈. 그리고 프랭크 토마스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레그 매덕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 부사장이고요. 사무국 부사장이고 양키스의 레전드 감독이었던 조토레는 당연히 양키스 그 쓰고 갔죠. 물론 말년에는 다저스 감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역대급 선수들이 역대급 감독들이 몰렸던 헌액식이었어요. 되게 이례적인 해였어요. 그래서 톰 글래빈 동판, 토마스 마이클 글래빈 선수의 풀네임이 제일 위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글래빈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동판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이름 톰. 그래서 그 애틀랜타 NL 내셔널 리그에서 1987년에서 2002년까지 뛰고 또 2008년에 뛰었다. 그리고 그 뉴욕 매츠 내셔널 리그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뛰었다. 이 선수의 그 어느 팀에서 뛰었는지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냐 그동안 그 선수의 주요 기록 업적 이런 게 등록이 되는데 그 글래빈의 그 문장을 읽어보면요. Durable, dominant and deceptive starting pitcher. 뭐 위력적이었던 선발 투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whose control, change of speed and placement of pitches translated into 305 wins. 그래서 그 스피드하고 그런 공의 탄착지점 뭐 이런 거를 그 뭐냐 바꿔가면서 305승을 달성했다. 그리고 Fifth lefty to reach the 300 win plateau. 그래서 왼손 투수 15번째 300승 투수다. 그리고 10 time all-star, 올스타 선정 10회. 그리고 4 time silver slugger, 실버 슬러거 4회 투수도 받아요. 내셔널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와이스 어 사이영 어워드 위너, 사이영상 수상 2회. 그리고 and 1995 월드 시리즈 MVP, 1995년 월드 시리즈 MVP였다. 그리고 토싱 더 시리즈 클린칭 잼, 뭐 그런 수식어겠고요. 그리고 멤버 5 페널티 위너스 리딩 내셔널 리그 인 윈스 5 타임스. 그리고 인클루딩 20 인 3 스트레이트 시즌스, 3시즌 연속 20승을 달성했대요. 그리고 started at least 25 games in 20 straight seasons, 20시즌 연속 25경기 이상의 선발로 등판을 했어요. 꾸준했다 이거죠. 그리고 six times leading the league in start. 그래서 그 리그에서 선발 등판 횟수를 6번이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뭐 이런 업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네임, 별명, 선수가 뛰었던 팀과 기관, 커리어를 기리는 문구들이 다 대문자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baseballhall.org 들어가면 역대 명예전당 헌액 선수들 동판을 모두 볼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이 쿠퍼스타운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되게 이색적인 물건이 있어요. 그 페르난도 타티스가 1999년 4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불멸의 기록을 세울 당시 썼던 헬멧이 여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자, 1999년 4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페르난도 타티스가 한 이닝에 만루 홈런 두 개를 친적 있죠. 그 헬멧이 전시돼 있어요. 참고로 그 당시 한 이닝에 만루 타티스한테 만루 홈런 두 개를 모두 허용했던 투수가 박찬호 선수예요. 네, 한만두, 그 유명한 한만두예요. 그 그러니까 팀 한만두는 여러 몇번더 있는데, 그 같은 타자 한만두는 여태까지 페르난도 타티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박찬호 선수가 아마 그 전까지 이닝에서 무실점이었는데, 이 타티스한테 만루 홈런을 그두번 맞은 그 이닝에서만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는 동안 11실점 6자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심사회에서 두명 이상의 추천도 못 받아서 아직까지 정식 후보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추천을 다못 받아서 그렇지, 추천을 더 받으면 그때서야 후보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노모보다, 히데오 노모보다 조금 더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박찬호 선수가 딱히 입성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현재 부산 기장군에 한국야구 명예전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대신에 여기 한국야구 명예전당이 만들어지면 박찬호 선수는 여기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명예전당 입성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는 이치로 스즈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홀 오브 페임의 약어가 HOF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예전당 들어갔다를 흔히 우리는 호프집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HOF니까 호프집 가는구나. 그래서 2017년까지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들어간 인물이 그 선수 출신으로는 123명밖에 없어요. 네. 신인왕 출신은 16명이에요. 근데 자, 일단은 투표로 입성한 선수들. 그 제1회 투표 최초의 5인이라고 불려요. 이 최초의 5인에는 타이콥, 호너스 와그너, 베이브 루스, 크리스티 매튜슨, 그리고 월터 존슨 이렇게 5명이 있어요. 베이브 루스 최초 5인이에요. 한 번에 들어갔어 다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못 들어간 선수들이 대체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넷 라조이, 트리스 스피커, 사이영 이렇게 세 명이 이때 명예전당 들어갔어요. 참고로 사이영은요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승 투수예요. 역대 최다승 투수인데 한 번은 못 들어갔어요. 511승을 했는데도. 자,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8년 세 번째 해에는 피트 알렉산더 딱한명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 1939년에 조금 몇 명이 더 들어갔는데, 이 1939년에는 이 남은 몇 명의 인원은 투표로 들어갔는데, 루 게릭은 한 번에 들어갔어요. 루 게릭은 왜 그랬냐면요, 이제 루 게릭병 그 근육 그 위축증 그걸로 인해서, 루 게릭병으로 인해서
이게 30대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서요. 그 유예 기간 5년이 면제가 됐어요. 유예 기간 5년이 면제된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루게릭의 경우는 무투표 입성을 했어요. 루게릭은 무투표 입성한 최초의 사례예요. 그 루게릭은 그 아시안컵요? 일단은 그 우승 후보 빅4는 다 올라왔죠. 사실 가능성은 대한민국이 제일 높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몰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시대를 내려가가지고 좀그 1951년에 지미 박스가 들어갔고요. 그네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제주도 가기 전에 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네 전부 다 일단 8강 올라왔잖아요. 그 빅4는. 그리고 1955년에는 조 디마지오가 들어갔고요. 그 마릴린 먼로 전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62년 그 1962년에는 밥 펠러가 첫 이프보 때 93.75%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1962년 그 1962년에도 이 제키 로빈슨이 그 77.5%로 흑인 최초 입성, 그 이프보 첫 회에 바로 헌액이 됐고요. 제키 로빈슨이 1962년에 들어갔어요. 헐, 백미러 키스, 뭐차 빌려 탔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때는요, 그 초창기 때는 15회 그 이프보 15년 제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데지벤스라는 다저스 투수는 무려 이프보를 16년이나 해서 명예전당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1966년에는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4할 타자였던 테드 윌리엄스가 이 명예전당에 입성을 했죠. 테드 윌리엄스가 입성을 했고, 그 다음에 1969년에는 스탠 뮤지얼이 입성을 했고, 그리고 1972년 다저스 투수의 전설이죠. 샌디 코펙스가 이때 들어가요. 한 번에 들어가요, 샌디 코펙스도. 그 다음에 1972년에는 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명언을 남겼던 요기 베라가 이때 들어가요. 그리고 1973년, 그 1973년에는 그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들어가게 돼요.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들어가는데, 클레멘테 같은 경우는 1972년에 시즌이 끝나고 그 니카라과에 구호 활동을 한다고 자기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클레멘테 같은 경우는 5년 유예 면제가 되고 바로 1973년에 이프보에서 92.69%, 69%의 높은 득표율로 한 번에 들어갔어요. 푸에르토리코 국적으로는 최초고요. 그리고 1973년에는 그 브레이브스의 레전드인 워렌 스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1974년에는 그 양키스 스위치 히터의 레전드인 미키 멘틀이 들어갔어요. 스위치 히터의 레전드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77년에는 어니 뱅크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1979년에는 그 유명한 윌리 메이스, 660홈런 타자죠? 윌리 메이스가 들어갔고, 1980년에 알 칼라인이 들어갔고, 1981년에는 투수 박 깁슨, 그리고 1982년에는 역대 홈런 2위 755개를 기록한 헹크 앨런이 들어갔어요. 헹크 앨런이 이때 들어갔고요. 그리고 참고로 헹크 앨런은요, 1953년에 그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없는데, 그 이유가 헹크 앨런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예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기 때문에 1953년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1982년에는 프랭크 로빈슨이 들어갔고, 1983년에 브룩스 로빈슨, 그리고 1983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최초의 후안 마리칼이 들어갔고, 1984년에는 베네수엘라 국적 최초로 루이스 아파리시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984년 다저스 출신의 돈 드라이스데일이 들어갔고, 그리고 1985년에는요, 원래 그 전까지는 선발 투수들만 명예전당이 들어갔는데, 구원 투수들 중에선 최초로 호이트 윌헬름이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투수들 중에서 150승 미만으로 헌액된 선수는 호이트 윌헬름이 최초예요. 150승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너클볼 투수였기 때문에 29살에 데뷔해서 49살까지 뛰고 은퇴했어요. 너클볼 투수들이 수명이 좀 길죠. 수명은 긴데 이게 배팅볼 투수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1985년에 루 브록, 그리고 1986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레전드인 윌리 맥코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1988년 윌리 스타젤이 들어갔고, 1989년에 쟈니 벤치, 1989년 칼 야스트렘스키가 들어갔고, 1999년에 짐 파머, 1990년 존 모건, 1992년 로드 커류. 로드 커류는 파나마 국적으로는 최초예요. 이번에 마리아노 리베라도 파나마 국적이죠. 그리고 1991년은 퍼거슨 젠킨스라고 캐나다 국적 최초의 헌액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992년에는 이제 톰 시버, 98.84%. 톰 시버는요, 역대 득표 숫자에서 1위에요. 톰 시버는 역대 득표 숫자에서 1위고요. 그 다음에 1993년에 레지 잭슨이 들어갔고, 1994년에 스티브 칼튼, 1995년에 마이크 슈미트, 1997년에는 필 니크로가 들어갔어요. 필 니크로 너클볼러죠. 그리고 1999년에는 놀란 라이언이 들어갔어요. 놀란 라이언 98.79%로 들어갔고, 그 역대 메이저리그 탈삼진 랭킹이 1위에요. 참고로 라이언은 텍사스 레인저스 모자 쓰고 들어갔어요. 참고로 놀란 라이언도 1967년 커리어가 없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그래요. 그렇고요. 1999년에 조지 브랜, 1999년에 로빈 욘트, 그리고 2001년에 데이브 윈필드가 들어갔고, 참고로 2000년 토니 페레즈는 쿠바 출신은 최초예요. 그리고 2001년 커비 퍼켓, 2002년 어지 스미스, 그리고 2003년에 에디 머레이, 그리고 2004년에 폴 몰리터, 현 미네소타 트윈스 감독이에요. 미네소타 트윈스 감독 폴 몰리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2004년 선발 투수하고 마무리 투수로서 150승 200세이브를 달성했던 데니스 에커슬리가 들어가요. 2004년에 100번째 헌액자고요. 그리고 2005년에 웨이드 보거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스플리터로 활약했던 마무리 투수 브루스 스터가 들어가요. 이 브루스 스터는 무려 13번의 도전 끝에 76.9% 딱 커트라인 넘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루게릭의 연속 출전 기록을 깨뜨렸던 칼 리펜 주니어가 들어가게 되죠. 은퇴 전 마지막 올스타 게임에서 박찬호 선수가 홈런 맞았죠. 그리고 2007년에는 토니 그윈 시니어가 한 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리키 핸더슨이 들어갔어요. 한 번에 들어갔고. 그리고 2011년에 로벌토 알로마, 그리고 버트 블라일레븐, 2012년에 베리 라킨. 자, 그리고 2013년은 아무도 없었고요. 2014년은 그레그 매덕스가 들어갔는데요. 매덕스는요, 자기의 이제 데뷔팀인 시카고 컵스, 그리고 전성기를 보였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시절 모두가 나한테는 소중하다 하면서
매덕스는 그 어떤 팀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명예전당 등록됐던 프라이멀 팀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됐지만 그 이제 입회식을 할 때는 그 입회식을 할 때는 그 모자에 그냥 홀 오브 페이머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4년에 톰 글레빈 들어갔고 그 프랭크 토마스 그 지명 타자로 들어갔어요. 참고로 폴 몰리터 같은 경우가 포수 출신 그 3루수 출신이에요. 근데 폴 몰리터도 어떻게 보면 지명 타자 커리어가 좀 많은데 그 몰리터는 지명 타자 기록이 한 40%예요. 근데 프랭크 토마스는 커리어 절반 이상. 그래서 좀더 순수한 지명 타자는 프랭크 토마스. 그리고 2015년에는 랜디 존슨이 들어갔고 그리고 2015년에 페드로 마르티네스 페드로가 들어갔고 2015년에 존 스몰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크레이그 비지오 세 번만에 들어갔고 그 2016년엔 켄 그리피 주니어 한 번에 들어갔죠. 99.32%로. 그리고 그 그래서 역대 최다 득표율 기록은 이때 99.99%가 최초로 나왔어요. 켄 그리피 주니어가 처음으로 99%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마이크 피아자가 네번 만에 들어갔고요. 그 포수 출신의 최초로 400 홈런 타자죠. 아 물론 포수로 출전한 경기만 따지면 400 홈런은 아니에요. 그리고 2017년에는 제프 베그웰이 들어갔고 2017년에 팀 레인스는 딱 10번 커트라인에 들어갔어. 그리고 2017년 이반 로드리게스가 한 번에 들어갔고 그리고 2018년에는 스위치 타자인 치퍼 존스가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두 번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짐 토미가 한 번에 들어갔어요. 짐 토미가 들어갔고 그리고 역대 세이브 2위인 트레버 호프먼이 세번 걸려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9년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2019년에는 그 마리아노 리베라가 역대 최초로 100% 득표를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역대 최초의 100% 득표. 그리고 2019년 역시 로이 할라데이가 들어갔고 그 이제 지명 타자 에드거 마르티네스가 딱 10번 커트라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선발 투수 마이크 무시나가 이제 그 들어가게 됐는데 자 여기서 마리아노 리베라하고 로이 할라데이하고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이제 프라이머리 팀이 어디가 표시된지 뚜렷하거든요. 왜냐면 리베라는 양키스에서만 뛰었고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메리너스에서만 뛰었고 그리고 할라데이는 커리어의 대부분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상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무시나 같은 경우는 절반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뛰었고 절반은 양키스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아직 무시나는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템파베이 레이스, 마이애미 말린스, 콜로라도 로키스 아직까지 팀 모자 쓰고 들어간 사례가 없어요. 그 놀란 라이언은 모자는 레인저스 거 쓰고 갔는데 프라이머리 팀은 캘리포니아 에인저스고요. 그리고 근데 참고로 래리 워커가 이번이 아홉 번째 투표였는데 득표율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래리 워커가 내년에 마지막 도전이거든요. 참고로 래리 워커는 들어가게 되면 콜로라도 로키스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몬트리올 엑스포스 출신에서는 두 명이 있는데 워싱턴 내셔널스 이후로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워싱턴 내셔널스는 2005년부터 연고지 이전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내셔널스에서 10년 이상 뭐 꾸준히 활약한 선수 중에 아직 은퇴하고 5년이 지난 선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베테랑 위원회. 베테랑 위원회는 1939년 이전에는요, 선수 경력이 아닌 다른 이유의 인물들만 헌액을 했었는데, 1939년부터는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선수들 후보들, 아니면 뭐 니그로 리그 선수들도 모두 헌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선수들이 들어갔냐면요, 그좀 쭉쭉쭉쭉 내려갔다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딱히 없어요. 솔직히 그 초창기 베테랑 위원회는 왜냐면 앵간한 유명한 선수들은, 왜냐면 이때는 그 초창기에는 15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5시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 쭉쭉쭉쭉 내려갈게요. 한번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베테랑 위원회에서 헌액된 인물들은 한 1900 2000년대부터 볼게요. 베테랑 위원회 2000년대부터 볼게요. 2002년에 빌 마제로스키, 1960년 월드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때 장본인이었던 인물이 들어갔고요. 2009년에 조 고든이 들어갔고, 2012년에 론 산토가 들어갔고, 2013년에 디컨 화이트, 그리고 2018년에 잭 모리스하고 앨런 트레몰이 들어갔어요. 잭 모리스는 원래 그 자격이 상실됐었는데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베테랑 위원회에서 또 구제해준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이 인물 두 명은 올해 7월 헌액식 때 같이 입회식을 치르는데, 역대 세이브 3위인 리 스미스가 이 구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해럴드 베인스가 또 역시 구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야구 선수가 아니지만 그 야구 포지션이 아닌 다른 부분을 언급돼서 들어간 인물들이 있어요. 1937그좀 역시 그좀 주요 인물들만 좀 보자면요, 1937년에 모건 벌 켈리가 명예전당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 왜 명예전당에 들어갔느냐? 내셔널리그의 초대 이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벤 존슨은 아메리칸 리그 개설 주도자 및 이사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1937년 조지 라이트는 원래 최초의 10인, 최초의 10인에서 그 기자단 투표는 통과를 못했는데 최초의 10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베테랑 위원회에서 넣어줬고요. 1938년에는 야구 기록의 아버지라 불리는 헨리 체드윅 기자가 헌액이 돼요. 그다음에 1939년에는 커브를 발명했다는 캔디 커믹스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1939년에는 찰스 코미스키라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감독이자 구단주까지 역임을 했던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블랙삭스 스캔들의 원흉이라는 비판도 있긴 했어요. 물론 이 블랙삭스 스캔들로 인해서 제명이 됐었으면 여기에 못 들어갔겠죠. 근데 제명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명예전당에 헌액이 된 거겠죠. 그리고 1944년에는 케네소 랜디스라고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최초의 커미셔너가 들어가요. 그렇구요. 1953년에는 에드 바로우라는 단장이 들어가는데요, 그 베이브 루스를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시킨 인물이에요. 그리고 양키스 악의 제국의 기틀을 닦았던 인물이 바로 이 바로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그
2006년에 에파 맨리라고 있어요. 니그로 리그 뉴욕 이글스 구단주였고 여성 헌액자로는 최초예요. 그리고 그 2008년에는 다저스의 구단주 출신이었던 월터 오말리가 베테랑 위원회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 2013년에는 제이콥 루퍼트라고 해가지고 베이브루스하고 루게릭이 뛰던 당시에 양키스 구단주가 명예전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역시 뉴욕 시장을 지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니그로 리그 출신 선수들 중에서도 꽤 이제 베테랑 위원회로 많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입성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커리어를 명예전당에 간 사람들. 좀 주요 인물들을 찾아보면 1997년 다저스에서 1996년까지 감독을 맡았던 토미라소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찬호 선수의 약간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요. 토미라소다는. 토미라소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양키스 감독 출신으로, 그리고 그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 부사장인 조 토레가 2014년에 들어갔고, 2014년에 역시 토니 라로사가 들어가요. 근데 토니 라로사 같은 경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어느 한 팀을 고를 수 없다. 그래서 입회식에선 팀 로고가 없는 모자를 썼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역시 브레이브스의 전설적인 감독인 바비 콕스가 여기에 그 입회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 돈 매팅리는 베테랑 위원회가 아니고서는 그 감독 커리어를 쌓아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돈 매팅리가 다저스에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이애미 말린스 가서는 성적이 안 좋죠, 매팅리가. 그리고 매팅리가 좀 아쉬웠던 점은, 매팅리는 양키스에서 커리어를 쌓는 동안요, 그 월드 시리즈 우승 경력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매팅리는 들어갔나? 어쨌든, 아, 매팅리 못 들어갔다. 매팅리 못 들어갔어요. 하여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 1부를 끊고, 자, 2부에 어떤 인물들, 그 이번에 어떤 인물이 들어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